누구부터 까볼까요? 저요. 그래요. 누가부터? 제발. 종이. 제발. 누지. TV. 안녕하세요. 우리는 뚜아. 나 인사할 시간 주라고 했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뚜아. 뚜지예요. 뚜빠예요. 뭐냐? 뚜마야? 뭐지? 아무튼 뚜머니도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힘을 나눠서 하루 종일 금액을 정해놓고 10,000원과 10,000원 구입구 빈익빈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희 부른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나와서 왔어요? 주말을 맞아. 재밌잖아. 한 팀은 우리가 10만원 뽑을 거야. 한 팀은 10만원으로 하는 중에 살기, 한 팀은 10,000원으로 하는 중에 살기. 이겁니다. 자, 그러면 뚜지가 아빠 팀하고 뚜아가 엄마 팀을 하는데 공평하게. 자, 여기 봉투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군데에는 10,000원. 잠깐만요. 편지? 아니고. 아니, 편지는 아니에요. 한 군데에는 10,000원이 들어있고요. 한 군데에는 10,000원이 들어있어요. 진정해. 자, 둘이 공평. 야, 이거는 저도 몰라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비치지도 않아요. 제가 종이로 한 번도 감쌌거든요. 둘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먼저 뽑으세요. 네, 수진아 가위바위보. 아니야. 자꾸 볼라고 보이는지 몰라. 봐봐라, 안 보여. 가위바위보. 뚜아가 이겼어요. 뚜아 먼저 뽑으세요. 근데 자세히 보지 말고요, 그냥 뽑으세요. 자, 이거 뽑았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뚜진이 이거 뽑았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자, 잠깐만요. 그럼 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뚜지가 뽑은 거죠? 누구부터 까볼까요? 저요. 그래요. 누가부터? 뭐예요? 제발. 종이. 제발. 헬로. 잘했어, 내 새끼. 우리 많이 뽑았다. 안 뽑아도 돼. 안 뽑아도 돼. 안 뽑아도 돼. 자, 우리 뜨기를 우리는 10,000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게요. 이게 뭐야? 왜 나만 맨날 좋은 거 안 뽑냐고. 조용히 해, 지금. 주소 빨리 이거 뭐? 이제 쓰레기를 받아 보면 어떻게? 돈을 받아 보면 어떻게? 부자다. 감사합니다. 알겠어. 자, 어쨌든 여러분, 뜨지야, 우리도 만 원 있잖아. 가자, 뜨지야, 우리도 가자. 만 원은 오늘 뭐 고생할 줄 알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나왔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노세요. 안녕. 안녕. 야하! 뭐가 좋아, 좋긴. 뜨지야. 뜨지야. 우리 이제 만 원으로 이제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해야 돼. 야하! 난 그만해. 우리 뭐 해? 뭐 먹어, 근데? 이제 시장을 먼저 가. 좋아. 아, 참 큰일 났네. 회전초밥. 모든 접시 1,100원? 1,100원 한 접시만 먹어도 되나? 아씨. 그렇죠, 그렇지. 여기 또 와사비 들어있어도 안 되잖아. 어? 너 와사비 못 먹잖아. 옷 똑바로 입어, 추워, 수지야. 닭강정인가 봐. 와, 맛있겠다, 수지야. 아버님 한번 드셔보세요. 너 닭강정 좋아? 우리 시식할 수 있대, 수지야. 어때? 수지 시식, 이거 닭강정 하나 먹어볼래? 이거는 매운맛이고요. 아, 네. 이거 하나 찝어줄게요. 마늘 간장이랑. 네.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자, 먹어봐. 네, 일단 새우 어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뜨지. 응? 여기 또 시식해주는 데 없나? 맛있다. 맛있지? 나 당장 사고 싶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정이는 시식하게 해줬으니까 고마우니까 다음에 돈 가져와서 사자.
뜨자, 발견했어, 발견했어. 어? 칼국수 2,500원 발견했어. 칼국수 어때? 그지? 좋아. 좋아? 칼국수 2,500원 발견했어. 아이스. 엄마, 예. 처음은 아니지야. 우리 지금 둘 다 목소리가 너무 기분 좋다, 그치? 응. 밥 먹고 디저트도 먹고 우리 야 우리 밥 먹고 카페도 가자. 키즈 카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대박. 카페 레스토랑 그런 거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 어? 와, 여기 앉아볼까요? 여기 앉으세요. 엄마, 우리 동네 여기 오래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봐. 나도 처음이지? 아빠랑 수장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좀 슬퍼지려고 해. 근데 따뜻진 수진에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어? 뭐라고? 수진언니를 못 먹었을까? 아, 아직 우리처럼 먹을 때를 찾고 있을 것 같아. 그럼 벌써 찾았지? 응? 응, 벌써 찾았지? 아 잠깐만, 수진이가 우리 먼저 집 맛있는 데를 찾았으면 어떡하지? 시장으로 갔을 거야. 시장이 맛있는 거 많거든. 스테이크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시켜보자. 파스타? 응. 파스타? 응. 오, 좋아. 오늘 우리 또아랑 같이 먹을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진도 봐. 왜요? 스테이크 썰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뭐 시켰냐? 이거 뭐였죠? 스테이크. 와규 스테이크. 와. 파스타는요? 이건 다예요. 맞아요, 크림 파스타니까요. 이게 단다. 잘 안 될 것 같으면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또 스테이크 먹고 싶어 했잖아. 그치?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거지. 일단은 편식을 안 해요. 최고 이쁘죠? 아, 우리 진짜 수진이는 뭘 먹고 있을까? 난리 안 먹고 있어. 응? 일단은 고기는 못 먹을 거야, 그치? 만 원 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먹어? 응? 우리 수진이 뭐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 이게 2,500원이라니. 고기 나는? 가격이 너무 장난 아니다. 우리 수진이 잘 먹으니까, 그지? 이게 2,500원이지만, 2,500원 막 맛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맛있어요. 신기하네. 수진도 잘 먹잖아요. 수진은 맛없으면 진짜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있어요. 깔끔하게 다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방했어요. 가자. 자, 잠바 입으세요.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응?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우리에겐 아직 5,000원이 남았습니다. 오늘 뭐 할까? 우리 문방구 갈까? 어때? 문방구 가서 장난감 살까? 여기 초등학교거든. 초등학교 앞에 놀면 어? 저렴하게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문방구 가고 싶어요? 문방구 좋았어. 우리 5,000원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어? 하, 찍었다. 진짜. 잘 가. 엄마 소장 거잖아. 응? 알았어. 잠깐. 난 진짜 찍어. 어떻게 찍어? 찰칵. 아이고.
엄마 있잖아. 엄마는 거기에서 커피 마시고 힐링만 하지. 엄마와 같이. 근데 엄마는 거기 같이 못 뛰거든. 원래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가는 키카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있는 데 가요, 우리. 그건 안 돼서. 뭐가 안 돼요? 멀다니까요? 근데 저도 아는데. 네. 거기 저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오. 저 거기 쭉 가서. 네. 우리가 살던 집에 바로 앞에 있어. 오. 엄마는 못 가봤죠? 네. 여기 제가 안 돼. 아, 그렇구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엄마가 따라만 따라가 볼게요. 아니, 없어. 여기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 혼자. 어떡하지? 혼자도 재밌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주머니 있는데 말랑말랑한 거 들었나봐. 이거 얼마야? 1800원이다 살 수 있어. 1800원이 이거? 아이, 장난하지 마. 저거 못 사요. 5000원밖에 없다니까. 팔찌 이거? 어? 뭐라고? 수학카드 사준다고? 우리 5,000원 있다니까. 이거 수학카드 하면 1,400원 남아. 어때? 그래도 수학카드는 2,000원. 근데 이건 그래도 수학카드 사줄 거야? 네! 와, 일로 와서 1,500원 남았네. 자, 가자. 가자. 너무 좋아?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돈 없는 와중에 이렇게 뚜뚜아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사줬어. 돈이 없다. 근데 너? 근데 돈이 없다. 1,500원 나왔어. 1,500원밖에 없어. 안 돼. 근데 저건 맛있겠다. 끼리 우리끼리 저거 되게 맛있다는데. 아, 가자 그냥.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는 아니 1,500원밖에 없어. 한 개도 못 사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들어가. 어우, 느려. 나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이거 700원이야. 우리 1,500원 있잖아. 이거 두 개 살 수 있어. 100원 남아, 그러면. 맛있어? 나도 맛있어. 10,000원으로 알차게 데이트했다, 두지하고. 다 놀고 나왔으니까 이번엔 우리 어디 갈까? 놀러 갈까? 아니면 우리 집에 가요. 이제 기다려요. 혼자서 잘 노네. 재밌어? 난 그만해. 어? 지금 돈 여기 41,000원이나 남았는데? 과일 어? 과일? 뭐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 이거 더 뭐 할 거 많을 텐데? 이거 더 안 쓰면 엄마 이거 오랜동안 쓸 수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일 생각하자면 바로 가는 거지. 과일 사서 집으로 가요? 나머지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엄마 화장품 사도 돼? 엄마 화장품 사도 돼? 응. 아니야, 엄마 화장품 있어. 뭐 저금할까? 응. 우리 수아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잖아. 응. 좋은 생각이야? 응. 알겠어. 엄마랑 오늘 데이트하는 거 좋았지? 맛있는 응. 밥도 먹고. 응.